탈모가 진행되는 거를 수술로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 탈모가 계속 진행될 뿐이 모발 이식을 했다고 해서 그 진행이 멈추진 않으니까요. 약물치료라든가 어떤 관리치료로서 시도를 해야지 모발 이식으로 할 수는 없고요.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모발을 채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완치처럼 보이게 하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. 모발 이식 후 경과는 저는 이제 보통 중간 정도 한 70% 80% 정도 수준이 된 한 6개월 정도 때 한번 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과를 보는 이제 한 12개월 1년 정도쯤에 뵙고 이제 모발 이식 경과 체크를 하는데, 수술 전후 이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편입니다. 수술 후 한 열흘 이내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가 조금 자주 뵈면서 혹시 이식부나 또는 채취부에 문제가 없나 자주 살펴보는 편이고요.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모낭염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이후로는 약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대세는 정해져 있고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. 다음 날 뵈서 괴사가 됐다든지 혈관 상태가 어떤지, 모낭들이 잘 이식되어 있는지, 출혈은 없는지 확인하고, 또 기절개로 하나씩 추출했을 경우에는 뒤에 출혈이 계속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하루 밤 정도는 이제 응급콜 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드린다든지, 뭐 절개법, 비절개법 똑같겠지만 이식한 부분은 딱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. 심겨져 있는 머리카락도 빠지게 되고, 그러면 한 3주쯤 되면 또 한번 내원해서 오시라고 하고 경과를 봅니다. 뭐 빠져야 될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지,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한 3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오시라고 합니다. 잘 자라는지, 뭐 염증은 없는지 그런 거 체크를 하고, 혹시나 그 전에도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염증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연락달라고 하고요. 그래서 보통 1년, 여자분은 길게는 1년 3개월 이렇게 되면 이제 경과를 종료하고 그렇게